핸드 스탠드죠. 그다음 핸드 투 핸드 2인으로 하는 아크로바틱인데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 자세와 몸 만들고 정말 기초적인 것들을 중점을 두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야지만 앞으로도 더 쉽게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술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저글링 공을 처음 돌리는 순간 아 이게 너무 하고 싶다. 저 스스로 굉장히 즐겁고 보는 사람한테도 즐거움을 많이 줄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서커스를 시작하게 됐고 워크샵까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절실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기술적으로도 의지가 있다 보니까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화가 있지 않았었나. 서커스도 자기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이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나를 더 발견하고 더 답이 있고 더 성숙해지는 과정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기본적인 배우의 몸의 균형감 혹은 테크닉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고요. 옆에 동료가 있어야 되고 파트너십이 제대로 형성될 때 그제서야 이제 완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